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약간 기분이 되게 오락가락 할 거야. 보통 어떤 기분 제일 많이 들어? 어떤 기분 제일 많이 드니? 그냥 긴장된 느낌? 어떤 기분 제일 많이 들어?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되게 가진 감정이 들 거야. 막, 빨리 봤으면 좋겠다. 차라리. 라는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.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싶다가 아니야. 그냥 빨리 던져버리고 싶다. 싶다가 아니야.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. 싶다가 내가 뭐 이거 하루 더 한다고 바뀌겠어? 싶다가 약간 온갖 감정들이 다 막 이렇게 요동을 칠 거야. 일단 자 따라하자. 따라해. 수능 잘 보면 되지 뭐. 아, 안 따라할 거니? 나만 그렇게 생각하니? 어, 해봐. 시작. 어, 그렇게 불편하게 구슬프게 말. 수능 잘 보면 되지 뭐. 왜 그렇게 구슬프게 말해? 야, 그냥 훅 질러. 수능 잘 보면 되지 뭐. 해봐. 시작. 어, 시작. 이거 매일 되네. 내가 왜 이 얘기해 주냐면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일주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가 기출 플러스 약간 낯선 지문에 적용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근데 지금쯤 되면 어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사설 모의고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도장 깨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. 그래서 막 불고 이거는 약간 고3들보다 재수생들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작년에 자기가 했었다. 손 들어볼까? 잠깐 모니터링 좀 할게.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해봤는데 어떻더라? 누가 좀 이야기 좀 해줄래?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? 내가 할게. 어땠어?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? 작년에 좀 수학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되진 않고요. 우선 개인적으로 그냥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건 좋지만 그걸 볼 시간에 틀렸던 거를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걸 왜 어떤 개념이랑 계속 합치는 걸 놓치고 있거나 이런 거를 그냥 차라리 가져가는 게 더 낫지 그냥 적당히 푸는 게 제 약인 것 같아요. 맞아. 적당히 풀어야 되는데 많은 애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그건 공부 아니야, 얘들아. 그냥 내가 몇 점이다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지 그게 공부는 아닌데 되게 많은 애들이 쌓아놓고 막 그냥 풀어 제끼는 거야. 그러면 안 돼. 넌 어땠어?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, 저도 탐구 모의고사를 과탐 모의고사를 또 보면 30분이라 좀 짧잖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풀어봤거든요. 한 번에 두 과목씩 네 세트를 한 번에 풀어봤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걸 풀면 그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계속 안 나오면 더 악순환이 되고 그리고 이걸 계속 풀어서 점수가 잘 나와도 약점이 고쳐지진 않아요. 맞아. 점수가 잘 나와도 약점이 고쳐지진 않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. 사설 모의고사는 선생님도 이번에 모의고사를 냈단 말이야. 어차피 현강에서 파이랑 끝나고 나가긴 할 거거든. 그래서 나가긴 할 건데 난 내가 그걸 내가 모의고사를 이제 이투스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. 난 모의고사 만드는 시즌이 제일 힘들어. 문제를 띄워놓고 계속 생각해.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낚이지? 약간 어떻게 하면 그 평가원에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오답 패턴이랑 비슷하게 애들이 낚일 수 있지?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약간 놓쳐진다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이걸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? 선생님 진짜 그런 생각들 많이 한단 말이야.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. 너무나 당연하게 기출이 훨씬 좋아.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, 얘들아. 아무리 내가 선생님 만들 때 되게 고생했단 말이야. 평가원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랑 같이 검수 돌리고 문제 다시 수정하고 막 엄청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당연하게 이게 평가 문제가 훨씬 좋아. 공부를 할 때 선생님 생각에는 기출로 계속 그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에 정해줄게. 한 개. 맥스가 두 개야. 내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. 내가 전공자가 아니니까. 그거는 쭉 공부하면서 사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최대 두 개 이상은 하지 않는 걸로. 그리고 그걸 연습할 때는 이런 용도로 써. 아, 내가 약간 문제 풀 때 20분, 30분, 뭐 25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. 아니면 나는 약간 9시까지는 화작문을 푸는데 그리고 나서 문학 쫙 비문학 쫙 이렇게 영역별로 푸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푸니까 난 대충 9시 반 정도는 몇 면을 보고 있어야 나한테 맞다 라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. 아니면 아, 나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. 아니야, 아무리 별표를 쳐도
그래도 답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에 점점을 찍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, 아니면 약간 아무런 표시 남기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, 이런 거를 테스트해보는 용도로 그런 시험지를 사용하는 거지. 내가 왜 수능 잘 보면 되지 뭐 이 얘기를 했냐면, 사설 모의고사 딱 그래. 잘 보면 기분이 막 되게 좋아. 근데 또 못 보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잘 볼 때까지 막 봐. 그리고 잘 보고 나면, 근데 그게 내 기분 이상, 그 이상 무슨 역할을 해.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에 되게 모의고사들을 보게 되면 일희일비하게 될 거야. 우리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. 잘 봤네. 망했네. 잘 봤네. 망했네. 내 기분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지 않게. 그럴 때면 주문을 외울게. 뭐라고 주문 외우면 돼? 그렇지. 스스로 계속 되네요. 수능 잘 보면 되지 뭐. 수능 잘 보면 되지 뭐.